이번 시간에는 한자부수 17획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필리약자입니다. 이 한자를 분해해보면 합팔합입니다. 발락, 발락. 그 다음 입구가 두개 남습니다. 우선 불어지절 헌이 되겠습니다. 불어지절 헌.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책책이죠. 여기서는 묵걸책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옥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자사랑이 추가 의의로 지정했습니다. 묵걸책. 책은 묶여져 있죠. 책은 여러 개의 종이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묵걸책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묶어져 있는 것을 부는 거죠. 그래서 필이란 얘기입니다. 피리가 구멍이 몇개 있죠? 하나에 묶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피리약 되겠습니다. 피리약 또는 자물쇠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자물쇠 약을 한번 살펴보면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쇠금이 붙어 있습니다. 자물쇠 약입니다. 쇠로 만든 자물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화변이죠. 불화변, 불화입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사용되는 한자를 말하겠습니다. 우측에 사용되는 한자는 방이죠. 외우는 방법은 변방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8선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방, 변방, 변방이죠. 불사를 약입니다. 불을 사르려면 당연히 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불화변이 왔습니다. 불화, 불사를 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치입니다, 불치. 이 한자가 하품험이 되겠습니다. 피리를 불듯이 하품하다는 것은 뭡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거죠. 피리를 불려면 입을 크게 해서 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치자가 되겠습니다. 피리약을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맨 처음에 보이는 한자가 합팔합입니다. 그다음 남은 것이 입구 두 개죠. 그래서 불어지절헌 되겠습니다. 헌, 헌하다. 그다음 남은 것이 아랫부분이 뭡니까? 묵글책, 책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책책, 묵글책이라고 한자사랑이 추가로 어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묶여져 있는데 묶여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합해져 있죠. 구멍이 합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합해져 있고 묶여져 있으면서 불어야 하는 악기는 피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리약 되겠습니다. 피리약. 자물쇠 약. 자물쇠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자물쇠약, 피리약으로 사용되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잠재입니다. 잠길잠. 여기서 읍설무죠. 읍설무, 읍설무입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해일 또는 가로왈, 여기서는 가로왈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물 속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물에 잠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길 잠이 됩니다. 그 다음 있을제자입니다. 있을제 하나일이죠. 하나일 사람인 흑토입니다. 하나는 땅과 하늘을 의미하죠. 위쪽에 사용되었으니까 여기서는
하늘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땅이죠. 위에 사용되면 하늘. 아래에 사용되면 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 아래에 사람들은 흙이 있음으로써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흙이 없다면 우리가 식량을 제공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사람은 흙이 있음으로써 존재해 간다. 식량을 공급받는다. 있을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장길잠자입니다. 물수변, 읍설무, 읍설무, 가로왈. 여기서는 가로왈로 풀이했습니다. 말하자면, 물 속에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잠겨졌다. 잠길 잠자가 되겠습니다. 읍설무, 읍설무. 여기서는 강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자는 읍설무, 읍설무 두개 겹치면 날카로울 침 또는 도울 찬자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강조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재. 밖으로는 나타나지 있지는 않지만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잠재 능력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잠재. 그래서 읍설무, 읍설무. 말하자면 물속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잠겼음에 틀림없다. 잠길잠. 이슬제 하나일은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위쪽에 붙었으니까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 아래에 사람은 흙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할 수가 있다. 존재할 수가 있다. 이번 시간은 복용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롤입니다. 다롤. 통상적으로 다롤은 좌측에 많이 사용됩니다. 우측, 좌측보다는 여기서는 좌측이죠. 옷은 달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기육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무릎마디절이죠. 무릎마디절 손우입니다. 몸과 무릎에 손으로 사용하여 입는다. 그래서 입을 복, 옷복, 입는 것은 옷이다. 옷복, 입을 복. 그 다음 파생되어서 먹다, 마시다 됩니다. 마실 복, 먹을 복. 그렇죠. 자, 그 다음 설용자입니다. 덮을먹이죠. 그 다음 손수입니다. 손을 덮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반어적으로 사용되었다. 반어법이죠. 반어법. 손수, 손을 덮게 되면 손을 사용할 수가 없다. 설용자가 되겠습니다. 반어법으로 풀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옷복입니다. 육다롤. 그 다음 무릎마디절. 그 다음 손우입니다. 뼈마디절. 그래서 몸과 뼈마디를 손으로 덮어주는 것은 옷이다. 옷은 입는 것이다. 입을 복, 옷복. 그 다음, 약을 복용하다 하죠. 그는 먹다, 마시다. 뜻이 확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먹을 복, 마실 복, 복용. 복용, 설용, 옷복, 입을 복, 마실 복, 먹을 복.